오늘은 어떤 종목을 살펴보면 좋을지 이야기 들어보죠. 오늘은 백인범의 주력 종목 유한타증권 메가센터 분당점 백인범 과장 연결돼 있습니다. 안녕하세요, 과장님. 네, 안녕하십니까? 네, 오늘 어떤 종목 살펴보시겠습니까? 네, 뭐 이번 주 같은 경우 TSE, 그리고 인텔리안테크, 한미반도체, 후성 등의 관심을 기울여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. 일단 TSE 먼저 말씀을 드리자면 뭐 동사 같은 경우에는 이 DDR5 관련 이 기대감에 올해 8월에 이 주가 고점을 기록한 이후 최근까지 좀 주가 하락을 맞으면서 이제 6만 원대까지 좀 밀린 모습이었습니다. 하지만 현 구간부터는 저가 매수에 좀 유효한 구간이지 않나 라고 판단을 하고 있는데요. 일단 올해 주가 상승의 가장 큰 원동력이었던 이 DDR5와 관련된 이 모멘텀이 다시금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작용할 것이다 라는 점은 변함이 없다라는 점입니다. 이 DDR5 칩 같은 경우 기존보다 10에서 15% 정도 제품 규격이 좀 늘어날 전망인데 이와 관련돼서 이 후공정 부품의 규격 변화로 이어지면서 이 소모품의 매출 확대를 기대해 볼 수가 있다라는 점인데요. TSE 같은 경우 주요 소모품인 인터페이스 보드와 소켓을 생산 납품하는데 이 당연스레 공급 확대에 따른 매출 상승이 기대가 된다라는 점. 그리고 수치로도 올해 대비 내년도 1,000억 원 이상의 매출의 추가 상승이 예상이 된다라는 점을 염두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이러한 점 등과 더불어서 최근 주가 하락에 따른 이 밸류에이션 매력, 신제품 관련 기대감, 자회사의 실적 개선 기대감 등을 본다면 주가 재평가를 기대해 볼 만한 시기다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. 또 두 번째로는 인텔리안테크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뭐 잘 아시다시피 해상용 위성통신 안테나 관련해서 시장 점유율 1위인 기업인데요. 마찬가지로 이 저궤도 위성통신 관련 밸류체인에도 진입을 공식화한 점 등과 더불어서 해상용과 이 저궤도 위성원 관련한 이 모멘텀이 계속 있다. 그리고 원앱 관련한 모멘텀에서 내년도까지 600여 개 이상의 위성을 좀 발사할 예정이라는 점과 더불어서 이와 관련된 모멘텀 계속 꾸준하게 이어질 수가 있다라는 점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. 향후에도 이 6G 관련한 인프라 구축에 있어서 이 저궤도 위성이 표준이 될 가능성이 계속 거론이 되고 있다라는 점. 또 그리고 메타버스 관련한 생태계 구축을 위해서 통신망 구축이 필수적인 상황 속에서 이 메타버스와 관련된 모멘텀도 일부 기대해 보시면 좋겠다 말씀드리겠고요. 최근 누리호 관련한 주가 조정은 오히려 좀 매수 기회로 활용해 볼 만하다는 점에서 7만 원 이하대에서는 점진적으로 좀 모아가는 전략으로 대응해 보자는 의견 드리겠습니다. 네, 오늘 말씀도 감사합니다. 네, 감사합니다.